자, 여러분들이 타이전 수공에 대해서 포핸드로 긁어서 때리려면은 이제 몇 가지 연습 방법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. 자, 일단 하이전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미디엄 핀플러브나 이 핀플 계열은 한 가지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회전을 풀어주고 이 돌기에서 마찰 개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의 영향을 적게 받아요. 평면 다발보다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령을 하시면은 이제 웬만한 공들은 다 이제 긁어서 다 때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것도 일단 몸에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 대 사람으로 연습하기는 좀 어렵고요. 이제 로봇에서 하회전량과 길이를 일정하게 주신 다음에 자신의 포사이드에서 상대방 포사이드로, 요게 이제 1차 코스입니다. 탁구대 길이도 길고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끌어 잡아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, 포핸드로도 많이 치시잖아요. 그래서 이쪽 코스가 가장 편안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 코스를 대상으로 연습을 하시고, 단,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핀풀로 때릴,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렇게 열고 막 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하회전량에 따라서 이렇게 열고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좋아질까요? 물론 들어갈 때는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겠지만 이거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일단 연습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때리시는 거 아닙니다. 일단 맨 처음에는 그 하회전량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긁어 올리는 감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. 자, 드라이브를 많이 이제 걸으신 분들은 요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볍게 긁어 올려서, 아, 이 정도 각도에서 이 정도로 긁어 올리니까 이 정도 하회전에서는 이게 잘 넘어가더라. 요런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긁어 올리면서, 동시에 앞으로 치는 임팩트가 들어가면은 포핸드 공격이에요.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이제 사람하고 이제 하다 보면은 하회전 양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어떨 땐 높이도 떠오고 어떨 땐 낮게 쫙 깔려오고 어떨 땐 짧게 들어오고 어떨 땐 또 쭉 길게 들어오잖아요. 이걸 맞추는 게 기술인 거지. 일단 긁어 올리면서 때리는 감각만 익히시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하면서 연습을 통해서 감을 익히시면 됩니다. 그러고 이때 중요한 게 미로 끌자 됐죠. 그래서 끌어 당기는 힘이 이제 우선 들어가셔야 되고요. 당연히 끌어 당기다 보니까 공이 먼 곳은 이렇게 끌어 당길 수가 없죠. 그래서 자신의 칠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타점은 이제 정점 약간 뒤가 좋은데 이제 하회전 성공은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보세요. 열심히 보시면은 자신의 탁구대에 맞고 정점에서 약간 멈칫거려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약간 멈칫거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비교적 좀 자신있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타점을 그걸 잡아서 긁으면서 앞으로 치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률이 높은 거거든요. 그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너무 막 이게 때리라고 하면 막 그냥 풀 스윙해서 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핀플러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. 콤팩트 스윙해서 가볍게 해서 이렇게 탁탁 쳐주시는데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전하게 보낸다고 해서 스윙 스피드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요. 또 세게 친다고 해서 스윙 스피드가 너무 세도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적정 임팩트로 긁어 올리면서 앞으로 치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이때 공의 카트량이라든지 길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는 힘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긁어 올리는 힘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포핸드에서 때린다고 그래갖고 무조건 패는 게 아니라 핀플라바는 긁어 올리는 힘과 앞으로 치는 힘에 따라서 다양한 구질에 대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이 깔려 들어가겠죠. 그러나 내가 긁어 올리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입보로 안 깔려 들어간다는 얘기죠. 이게 바로 기술적인 변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포핸드 공격을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너무 안전하게 넘긴다고 해서 너무 슬로우 스윙도 하지 마시고요. 열고 막 탁구만 한 방이야 핀플라바는 무조건 때려야 돼가지고 이렇게 열고 이렇게 막 풀스윙으로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플레이가 오면 와서 가볍게 툭 선제를 잡으시란 말이에요. 이렇게 선제를 잡고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쇼트 백에 이 되게 포핸드 이거 이 미디엄 핀플이든 롱 핀플 쓰시는 분들이 백핸드가 강하잖아요. 그래서 선제를 잡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어떨 때는 깔려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 깔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처음에 연습은 이쪽으로 하지만 나중에 숙달되면 온갖 이 코스가 나오죠. 하루에 이렇게 쳤다가 반박자 기다렸다가 이렇게 탁 밀어보세요. 밀으면은 상대방도 타이밍 뺏기고 구질도 까다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려운 거지 세게 쳐가지고
성공률도 떨어지고 어떨 때 멋있게 들어가고 그런 공들은 상대방들도 별로 위압감을 못 느낍니다. 근데 이제 미디엄 핀플러버든지 롱 핀플러버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구질이 정말 흐물흐물 넘어오면서 까다롭게 넘어올 때예요. 세게 넘어오는 거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받으면 되죠. 그죠? 처음에 되니까 죽지. 나중에는 이렇게 다 요즘 보시면 다 걷어올리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긁어치는 방법이 없는 분들은 팍 때리다가 자기 몸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가볍게 스윙 스피드를 일정하게 해서 긁어올리면서 앞으로 때린다 정도까지만 접근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